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영작 참석을 좀 해볼게요. 시간이 날 때마다 조금씩 보고 있는데 너무 많아요. 일단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꾸준함이 어마어마하죠. 어머님한테 받은 꾸준함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정확히 그렇습니다. 아버님한테도 받았을 수 있겠죠. 어머니는 제가 전에 같이 수업을 해봐서 알기 때문에. 근데 이건 정말 좋은 거예요. 뭘 해도 되는 학생이 학생의 대표적인 사례예요. 이런 게 그냥 엄청나게 꾸준해요. 영작하는 속도 봐. 벌써 세 개를 다 하고 있네? 뭐야? 틀린 거 없죠? 자. Whom I respect. 저걸 잘했네요. 관계대명사에 저거를 이제 whom이랑 who를 구분해서 쓸줄 아는구나. 근데 굳이 whom을 쓸 필요는 없긴 해요. whom 같은 경우, 이거 써줄까? 말을 해줄까? 현대 영어에서는 일단 whom 구분해서 쓴거 굉장히 잘했어요. 잘한 거고, 근데 하지만 현대 영어에서는 whom의 사용이 별로 없긴 해요. 다만 앞에 전치사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who로 쓰면 틀리는 부분들이 분명 있죠. 대표적인 예는 to whom it may concern 입니다. 관계자분께라는 그냥 뭐라고 하지? 상투적인 표현이죠. 이런 거는 틀리는데 저런 거는 당연히 맞는 거고 후를 써서 틀리는 경우는 저런 거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영어에서는 너무 잘하잖아. 와우. Hole is small이라고 할수 있죠. 네. 다 맞추잖아요, 여기도. 서플 제대로 쓰는 거 봐요. 영작 속도 봐.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했지? 저 위에부터 시작했는데. 몇 개를 하는 건지 좀 볼게요. 지금 시점이 17분 54, 18분부터 해서 24분까지니까 6분 했단 말이에요. 6분, 7분 동안 하는데, 처음에 문장이 뭐였어? 여기였죠. 1160이란 말이에요. 1160부터 어디까지 가나 봅시다. 앙키가 뒤쪽에 있고 1926인데 5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몇 초야? 1160이 어떻게 나왔지? 1160이란 시간이 가능한 건가? 어쨌든 11이니까 한 8분 정도 했단 얘기예요. 8분 동안에 몇 개를 한 거야? 아, 이거 숫자구나. 8분이 아니라 그러면 지금 시간이 언제였어? 계산하기도 참. 안 하겠습니다. 귀찮다. 두 개를 다 해야 되잖아. 시간이 너무 걸려요. 이런 거에 감동하는 거 좋아하는데 문제는 제게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했구나. 좋아요. 다잘 했어요. 영작 잘 봤습니다. 엄청 빠르네요. 숙제를 해석이 아니라 영작 쪽으로 해야 할것 같은데 CNN을 읽는 게 아니라 CNN 수준의 영작을 하는 게 현 시점에 더 효과가 클것 같기도 해요. 워낙 규격 외라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다음 숙제 방식을 만들지 못하니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이게 솔직한 마음입니다. 전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아예 안 들리는데 소리가? 이거 내가 지웠는데 업데이트가 안 됐나 봐요. 앙키는 별로 볼 필요 없어요. 매일 하는 거 좋은데 제가 이거 안 봐도 잘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앙키는 아 근데 그런 말 써주면은 또 갑자기 너무 안 해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써서는 안 되고 여기까지만 딱 참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머니와 아이들 같이 있는 채팅창에다가 복사해서 넣어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누구의 숙제? 다 함께 누굴까? 레일라의 10월 2일자 숙제를 좀 봐줄 건데, 첨삭을 했네? 이건 봤네요. 아, 이게 방금 내가 한 거구나. 그럼 다음 거. 이건 누구야? 에어리얼의 10월 2일자 숙제니까 이틀 전. 둘의 실력 차이가 느껴져요. 근데 동생 같은 경우에도 엄청 영어를 현지 잘하기 때문에 아주 좋아요. 이런 것도 봐봐. That is just my personal thought. 이런 식으로 저스트도 막 맛깔나게 잘 넣고 하잖아요. 왜냐면 이 친구는 머릿속에서 그냥 자기가 하는 말을 재생한 거를 여기다 적어내면 되는 거니까. 틀렸죠? 아니네. To be great at sportsman은 되지. 관사가 필요가 없지. 교묘하게 틀었죠. 좋습니다. 와우. The bank has been robbed가 B가 두 개지. 설마 내가 틀렸나? 아닐걸요? C, B, C. 혹시 모르니까 찾아볼게요. Robbed 두 개죠. 왜냐면은 뒤에서부터 자음 모음 자음에다가 이름절이었으니까. CBC rule에 의해서 이거는 맞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Robbed은 일음절 단어로 뒤에서부터 자음, 모음, 자음의 순서이기 때문에 마지막 자음은 한번더 반복됩니다. 그래서 robbed 이렇게 써줬고요. 이 부분은 이제 앙키로 편성을 해줘야겠죠. 이걸로 돼 있나? 지금 현재 이걸로 돼 있을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from the class 부분에다가 추가를 해줄 건데, 다음 문장을, 아냐. 다음 중 옳은 단어를 고르시오 해서 두 개를 써야 돼요. 1번은 rob이고, robbed고, 2번은 robbed예요. 이렇게 해서 맞는 거는 이거이고. 빠빠빠빠빠. 늦게 뜹니다, 소리가. 빠빠빠빠빠. robbed. 이렇게 했고,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을 써주자면은 여기에 있는 설명을 그대로 쓰면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이만큼을 써주겠고요. 됐죠?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양면으로 하면 안 되고 한 면으로 가야겠죠, 이거는. 됐고요. behavior 알고 있을까? 알고 있을 것 같은데. behave는 몰라도 behavior은 알고 있을 겁니다. That sounds great. Let's make a deal. 되죠? 이거 어디서 베껴서 쓰는 게 아니라 자기 문장인 거예요. 자기가 그냥 머릿속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내지는 그냥 말해낼 수 있는. 니얼리가 나왔었나요? 저걸 몰랐구나. 이거 뭘 말하려고 하는 거지? We nearly heard all of the songs가 돼야겠죠? 단수가 아니라 복수니까. 틀렸네, 그러면. 아니, 맞추나? increase도 몰랐던 거야? 몰랐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두 개를 잡아줘야 되는데 뭐냐면은 수일치가 안 됐잖아요. all에서 복수가 아닌 단수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거의 모든 노래를 다 들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렇다면 이거는 09에 02란 말이에요. 계속 고쳐줄 건데 I nearly heard all of the songs. All은 복수라서 한 개가 아니라 전부, 즉 전부이니까 song이 아닌 songs.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다음 문장을 옳게 쓰시오 라는 문장을 만든다면은 이거는 이제 쓰기 문제로서 편성이 될 것이고, 그렇죠? songs를 표 여기다가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됐고요. 저걸 모르는 거니까 저걸 알만한 과정을 설계해주면 됩니다. increase를 몰랐구나. nearly도 아까 몰랐잖아. 그러고 보니까, 그죠? 그러면은 nearly 같은 경우에 nearly 하지만 이거는 양면카드로 편성을 해서 거의 라는 뜻. 잠깐, 내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조금 더 좋은 표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찾아봅니다. nearly, 그 다음에 거의였고, 그 다음에 다음 거 increase 증가하다 내지는 증가시키다, increase 뭐 이런 식이 되니까 타동사로서 가 되고, decrease 이거는 좀 더 많은 확률로, 잠깐만 방금 소리가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얘기 소리까지 decrease 계속 들어가네. 잠깐만 마이크 설정이 잘못됐나? decrease 설정이 잘못됐나 봐요. 마이크 설정 어디서 잡더라? 마이크 설정 어디서 잡더라? 좀 필터를 껴야 되는데 필터가 지금 뭐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냥 합니다. 이렇게 하고, 뭐를 감소시키다라고 쓰일 수 있는데, 근데 이거는 그냥 감소하도록 더 많이 쓰여요. 자동사로. 그래서 그냥 감소하도록 해놓겠습니다. 자,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또 뭐 해줘야 돼 이제. It's increasing like 40% by를 쓸게요. like 돼요. 되는데, 그래, 다 쓸 수 있는 거 알아. 하지만 어떠한 수치상의 감소는 by를 더 많이 쓰기 때문에 like 써도 됩니다. 근데 it's, 저거는 약간 구어체라고 하면은 by가 문어체라고 봐야 되죠. like by 40% like를 써도 되긴 합니다. like는 그냥 여기 저기 다 갖다 쓸 수 있으니까. 하지만 문어체 글로 써지는 방식에서는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정형적인 제대로 된 문장을 써야 하죠. 그럴 때에는 by를 씁니다. 이 부분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않게는 넣지 않겠습니다. 이거 모르는구나. 이거는 지금 14에 52. 뭘 모르는지 알겠어요. 일단 틀린 문장은 We respect other countries. 이라는 건 복수입니다. 그러니 한 개의 국가가 아닌 여러 국가에 대해 말해야 하죠. 아, 대해 말하는 거죠. 그러니 목적어는 country가 아닌 복수로 countries가 되는데, 이때 apostrophe s를 S 뒤에 붙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I라고 쓸까? 아니야, X 그냥 쓰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parents. 저렇게 하면 이해할 거예요. 그 정도가 가능한 아이들이니까. We have a medical issue. issue도 셀 수 있긴 한데, 아, 괜찮아. 요 정도 괜찮아. 넘어가.
Everybody has a dream, okay? Baby, you are 11. I'm here to help you with this. Stay or influence. 자, 이거는 고칠게요. 20에 38. 쉐도잉. 숙제 그만합니다, 이제. 다른 방식으로 해야 해요. 원래 이번 주 수업에서 그거 안내하려고 했는데 카탄 때문에 일단 좀 쉬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야, 이건 쓰지 마.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암기죠. 잠깐, 이거 제대로 했을지 모르겠네요. 중요한데 1번 임팩트. 뭐야, 이거 임팩트하고 그냥 누른 이유가 뭐야? 임팩트. 뭐야, 잠깐만, 2였죠? 근데 몇이었지? 원래 1이었나 그럼? 0이고 activity. 아, 틀렸구나. 그럼 1이 돼야지. Cats are not noisier than dogs. 1번 2잖아요. 지금 빨간색 숫자가. 그럼 임팩트만 말했을 때 그걸 몰랐기 때문에 답이 아닌 걸 말했으니까 틀린 거고, 그러면 3으로 증가해야 되는데. There's... 증가 안 하잖아. 임팩트 틀렸는데 왜 증가 안 했어? 이거가 중요한데 다른 건 몰라도. If I 이게 뭐야? 뭐 이런 문장이 다 있어? 이거잖아. Stay. 아니 잠깐만, 이건데 뭐 이런 게 다. 아, 이게 뭐냐고? 한글로? If I had If I'd had enough money, I would have helped them. 틀렸다고 했어요, 그죠? 숙제의 목적 자체를 모르는 것 같은데? 뭐야, 왜 이래? 혹시 숙제의 목적을 전혀 모르는 거 아닐까요? 영어만 읽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한국어로 그걸 말해내고 맞는지 틀린지를 맞춰보고 스스로 진단해야 하는데 말이죠. 이게 지금 이상한데? 아무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이렇게 해놓고 어머니랑 같이 있는 채팅방에다 넣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도 거기에 대해서 답을 줍니다, 저한테. 이건 이랬다, 저건 저랬다 이러면서. 여기까지 할 거예요, 일단. 이렇게 한 번에 한두 개씩 쳐내면서 쭉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밀린 게 좀 있네요. 네,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수업도 준비해야 되고, 오늘 할 일이 많은데 제가 좀 약간 아이랑 놀아주느라고 인사동 갔다 왔거든요. 아이가 버스랑 지하철 타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두 살 아이가. 그래가지고는 인사동을 꾸역꾸역 버스랑 지하철로 갔다 왔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케니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